안녕하십니까. 엉덩이 탐정 이상근입니다. 에휴, 엉덩이 탐정 저수 현아입니다. 왜? 변하나 왜? 탐정님, 제가 지금 너무 소화가 안 돼요.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아, 지난번 커피를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많은 의뢰 중에 또, 특별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연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처럼 먹을 거 좋아하는 분의 의뢰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본인 사진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89kg, 37세. 엉덩이 탐정님, 최근 들어 설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엉덩이에 좁쌀만한 뽀록지, 뽀록지, 설사. 벌써부터 고통이 느껴집니다. 치질에는 변비가 안 좋고, 치루에는 설사가 안 좋거든요. 통증이 있네요. 고름도 있대. 빨리 오셔야 돼, 빨리 오셔야 돼요. 지사제를 먹어도 도저히 나아지지 않아서, 지사제 더 드시면 안 돼요. 저 괜찮은 거죠? 안 괜찮아요. 제발 병 키우지 마시고. 뽀록질하고 고름 나면 바로 오세요. 아프시잖아요. 일단 아프다면은 아프면 오세요. 항문이 그냥 아프지 않아요. 항문이 아프면 안 괜찮아요. 증거 사진 보자. 지사제. 비싸지? 사진을 못 내셨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질병을 예측할 수는 하지만 항문은 조금 연관이 있어요. 일단 남자 좀 체격이 있죠. 맞습니다. 보니까 땀 분비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땀을 막 흘리고 있는 거 보면 항문 쪽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이 설사를 하셨고 좁쌀만한 뽀록지가 있고 고름이 나온다. 거의 뭐 네, 치료예요, 치료. 치료요? 치료는 수술?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 편안히도 치료 수술을 하셨어요. 네. 내가 편안히 치료 수술을 하면서 내가 좀 미안했어요. 또 직업병이 아닌가. 아닙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일을 또 많이 해서. 일단 뭐 제가 항문옹량편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치료는 수술해야 되는 질환이죠. 치료는 빨리 오시라고 얘기 드려요. 빨리 오시라고. 왜냐면 치료는 놔두면 진행을 하거든요. 치료는 단순 치료와 복잡 치료로 나뉘는데요. 제가 치열은 급성 치열과 만성 치열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급성 치열은 수술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치료는 단순 치료도 무조건 수술을 하셔야 돼요. 빠른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빠른 수술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 치료가 복잡 치료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 치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일단 수술도 어렵고, 회복도 오래 걸리지만, 더 중요한 건, 합병증의 발생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합병증이요? 치료는요, 수술이 되게 까다로워요. 관략근이 좀 약해지면서 변이 좀 이렇게 속옷에 묻거나 의도하지 않게 변이 좀 나오는 변실금이 생길 수 있죠. 두 번째는 재발. 생각보다 재발이 좀 있어요. 의사들마다 그 퍼센테이지는 좀 다른데요. 많으면 뭐 40에서 60%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복잡 치료로 진행이 될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님은 치료 수술 전문가 아닙니까? 많이 하죠. 저희 장편안외과가 치료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수술한다고 합병증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은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만족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네, 고맙습니다. 오세요. 제가 치료 질환 5가지 핵심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항문 농양이 있으실 때 치료가 동반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치료는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약하고 용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빠른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치료 수술이 늦어지면 악화돼서 복잡 치료로 진행될 우려가 있고요. 오래 방치하는 경우에는 치료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치료는 변실금과 재발이라는 합병증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항문외과 세부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료 진단의 핵심은 항문 초음파입니다. 항문 초음파. 항문 초음파를 하셔서
단순 치료인지 복잡 치료인지 길이 어느 정도 갔는지 동반된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복잡 치료고 많이 심한 경우에는 MRI까지 찍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항문 초음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 초음파는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필수! 제가 예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잘 지키고 있고 또 주의사항 영상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7가지 치료 예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치료 예방 7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음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설사 주의하셔야 됩니다. 설사랑 연관이 의외로 많아요.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염증성 장질환이 치료의 원인이 또 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하셔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코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예방이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 좌욕. 항상 강조하지만 항문 질환 예방의 탑은 제일 중요한 건 좌욕이 되겠습니다. 한번 하실 때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고요.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맹물에 하시고요. 이것저것 타지 마시고 따뜻한 물,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 37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항문 청결하게 관리하시고요. 항문이 습하지 않게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너무 자극적인 식습관 안 좋습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좀 피로하거나 과로한 경우에 안 좋습니다. 예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치료 예방될 수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나요? 편안히? 몇 가지는 못 지키고 있지만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미션 클리어! 클리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